충북에도 최근 우한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확인됐습니다. 6명은 이상 증세를 보여 격리 검사까지 받았다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증상이 없어 다음 달 초까지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충북대병원.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는 출입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곳 음압병실에 격리돼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명. 최근 우한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발열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들인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격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는 접촉자 4명은 별도의 검사 없이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잠복기 2주가 지나는 다음 달 초까지 보건당국이 특별 관리합니다. 자매 결연 행사로 우한에 갔다 지난 16일 입국한 청주 지역 교사와 학생 22명도 이상 징후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주민들의 전화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전부 찾아가지고 집에서 격리를 하고, 아니면 그분이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면 저희 병원이나 필요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메르스 때도 아마 그렇게 해서 좀꽤 길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방역에 성공을 했던 이유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충청북도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도내 거주자를 추적해 이상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주공항에도 중국 노선 전용 탑승교가 지정되고 강화된 소독과 검역 활동에 군과 경찰 인력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네명 이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초기에.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은 단체 활동이나 현장 학습 자제를 지시했고,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 등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600명이 넘는 청주대는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떠난 유학생들에게 긴급 서신을 보내 입국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입학생 실기 면접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